안녕하세요, 쑥떡입니다. 오늘은 냉이 된장찌개를 만들어 볼게요. 애호박을 4등분 해주세요. 냉이는 뿌리 부분 자르고 깨끗이 씻어주세요. 우삼겹을 팬에 볶아주세요. 고기가 다 익었으면 고춧가루 한 스푼, 된장 두 스푼, 고추장 한 스푼 살짝 볶아주세요. 물 400ml 넣고 애호박이랑 냉이 뿌리 넣어주세요. 양파 있으면 양파도 넣어주세요. 된장이랑 고추장 잘 볶아주세요. 마지막에 냉이 잎을 넣고 조금만 끓여주세요. 끝! 맛있게 드세요.